결국은 현재 상황은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성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적의 개선인 거지 수요는 아직 살아났다 보기 어렵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시다 우리 한국 최고의 반도체 분석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후로 좀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딱 넘어가서 이 반도체 전망은 뭐 다 필요 없고 우리 이 박사님한테 물어보면 답이 그냥 정해져 있다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이번에 이제 3월달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온 거잖아요. 1월보다는 좀 둔화된 거죠. 따지고 보면 성장률이 예. 규모는 커졌지만 예. 금액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현재 디램 가격 반등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껴야 되나 과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지금 사실은 낸드 가격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디램보다는. 그다음에 시작도 낸드가 한두 달 먼저 가격 상승 전환이 시작됐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상반기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을 제외하고는 진짜 좋았었는데 네네네네. 그러다 하반기 들어와서 급냉하기 시작을 했었고 특히 3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흑자를 버티다 4분기에 대부분 적자 전환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삼는 게 2022년 10월 가격을 봤을 때 낸드는 이미 올해 2월, 3월 가격이 2022년 10월 가격을 넘어섰어요. 낸드는요? 예. 낸드가 확실히 더 빠르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고 디램은 3월 가격이 어떤 품목은 약간 뭐 근접한 것도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2022년 10월보다 디램은 조금 더 밑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램이 사실은 조금 더 늦게 반동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어쨌든 상승하는 속도도 조금 더 느리다.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는 게 그런데 왜 낸드의 이익은 안 나나라고 본다면 기존에 이제 디램이 마진이 높았고 낸드가 마진이 약했던 그랬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드 디램을 따로 발표를 잘 안 하니까 기업들이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미 2022년 3분기에 디램이 흑자를 낼 때도 낸드는 일부 기업이 이미 적자를 내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낸드 부분이 흑자가 되려면은 사실은 2022년 10월 가격이 아니라 한 상반기 가격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흑자가 되는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디램 같은 경우 재미있는 게 이게 사실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AI용 HBM을 일단 제외를 하고 네네. 그건 이제 최신 라이징 스타니까 네. 우리가 보통 PC용 디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모바일, 서버 디램이 있다가 네. 옛날에는 사실은 그 마진이 가장 높았던 게 모바일하고 그래픽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이 PC용 디램보다 뭐 한 20% 정도의 약간의 가산점이 있다면 네네. 가격 효과가 있다면 네. 이제 모바일 쪽은 한 30% 정도 서버는 거의 한 두 배 정도 그래서 서버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높은 제품이었었는데 네네. 최근에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모든 제품이 다 상승을 하지는 않고 조금 주춤한 제품들이 있어요. 어딜 것 같습니까? 그래픽. 그래픽도 최근에 모바일. 오히려 스마트폰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모바일도 그런데 오히려 서버용 디램 이 가격이 주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정거래 가격이 몇 개월째 상승 못하고 지금 동결되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는 애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AI용 HBM. 결국에는 HBM이 B2B로 들어갈 때는 서버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했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AI로 대체하겠다라는 게 현재의 무브먼트인데요. 네. 그래서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높게 가져가는 반면에 기존의 기업 서버용 디램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 AI용 서버와 그냥 일반 기존의 서버가 이제 이원화되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 서버가 AI용 서버로 교체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100% 전환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사실 기업 서버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단순한 서치 기능을 하는데 굳이 비싼 AI 엔비디아 칩 5천만 원 넘는 걸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수요는 존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장 속도로 봤을 때는 기존 네. 기업용 서버는 상당 부분 이미 세츄레이션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AI용 서버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일단 생산 양산 캐퍼로 보면 기존 기업용 서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기존에 이미 셋업이 몇 년째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성이 필요하잖아요. 팩 구성이 네. 필요하고 공정도 따로 별도로 띄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텀 터치가 이루어져서 볼륨으로는 아직은 기존의 서버가 훨씬 크긴 하지만 가격 마진에 기여하는 거로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린 거죠. 바텀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기업용 서버 두 개는 존재할 건데 볼륨은 여전히 한동안은 기존의 네. 서버 제품을 만들 거지만 기업의 이익의 기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만큼의 마진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고정거래 가격이 동결되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디램은 올라가고 있고 NAND, SSD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고객들이 이제 기왕 살 거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나 자전거 바꿀 때 조금 기다리면 신형이 나올 것 같으면 좀 네.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사잖아요. 기존 재고를 안 사고 그럼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요자가 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고 기존 기업용 서버는 네.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되는 거라서 이런 면에 있어서 볼륨과 이익 기여도는 조금씩 서로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과거의 서버에서의 마진율이 어마무시했죠. 왜냐하면은 2018년도 이렇게 마진율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50%씩 넘게 한 거는 결국 서버에서 그렇게 해줬을 테니까. 그럼 이쪽이 그 높았던 마진이 지금 꺾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여전히 뭐 모바일이나 그래픽이나 PC용 디램에 비하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건 맞는데 이전에 한창 인기가 있을 때 비하면 이제 점차 그 위세가 좀 꺾일 수밖에 없고 근데 꺾이는 것이 뭐 사실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네. 신제품이나 AI용 반도체로 이제 이전되는 거라서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빠르게 변한 시점에서의 캐치업하고 이게 어쨌든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포트폴리오 변화를 얼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게 한국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두 업체 간의 명암이 극명하게 더 추가로 갈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서버만 공급을 많이 하고 AI 서버에 공급을 못하는 DRAM을 공급 못하는 회사의 경우는 마진율이 과거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덜 나올 수밖에 없고 HBM을 파는 쪽은 덜 팔아도 마진은 더 나올 수 있는 국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마진율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다 한 2-3년 지나면 이제 플랫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이제 AI용 반도체들은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공급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네. 마이크론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마진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수요가 커지려면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 가격이 낮아져야 배터리 수요가 폭발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엔비디아가 됐던 AMD가 됐던 AI 칩셋의 가격이 낮아져야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려면 들어간 부품의 가격이 낮아져야 되죠. HBM 가격이 낮아져야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문제는 선두업체들은 투자비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6개월 1년 사이에. 근데 후발주자들은 아직 투자비를 못 뽑았는데 이제 BEP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뭐 기껏 기대를 했던 것들의 생각만큼의 돈을 벌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치킨 게임의 전형적인 맞습니다. 그 예. 어떤 로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1등의 수혜를 항상 누려왔던 네네.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뭐 수혜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지금 선도체인 건 분명히 맞고 이미 뭐 HBM3E까지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니까 이건 뭐 결정된 상황이라서 당연히 가장 높은 마진율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갈 건데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HBM3E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납품을 못한다면 향후에 HBM3E를 만들어서 공급을 내년도에 한다고 친다면 내년도 한 중반쯤에 한다고 친다면 마진이 투자한 만큼 쉽게 안 나온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엔비디아한테 파는 게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네. 뭐 AMD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네. 뭐 인텔도 직접 하겠다 그러고 실제로는 삼성조차도 직접 AI 가속기를 하겠다고 했는 상황에서 네. 수요자가 엔비디아만 있는 건데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예를 들어 이전에 우리 배터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했느냐 못했냐를 가지고 뭔가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더 많이 판 것 같지만 테슬라에 납품을 못하면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지금 네. HBM 어떤 5세대 제품 3E에 해당하는 것들을 엔비디아에 납품 못했으면 약간 경쟁 여류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기업 실적이라는 건 똑같은 물량을 다른 데로 팔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세대가 분명히 상반기 전에는 양산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AMD 쪽에 충분한 수요가 일단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엔비디아의 납품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HBM 포트폴리오상의 그러니까 이익에 기여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한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시점이라는 게 점차 늦어질수록 그거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같은 세대의 그 출시 시점이 늦어지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팔아야 되니까 네. 마진 가장 높은 마진이 높은 시절에 그 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도대체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만들게야 뭐 왜 못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었을 것 같고 근데 만들어봐야 수율이 안 나오면은 말짱 꽝인 거니까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할 때도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절대 안 알려주죠. 그 부분은 이제 정말 내부의 기밀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한참이 지나면 뭐 소문이 나긴 하죠. 네. 기존에 우리 TSMC랑 3나노 4나노 경쟁을 했을 때 파운드리에서 네. 그때 먼저 3나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쪽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니까 결국에는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던 네, 것처럼 네, 네. 지금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HBM 그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내가 이리저리 해보면 조금씩 뭐 이렇게 기사 뜨는 거 보면은 네네. 작년 기준가로 해도 뭐 20, 30% 밖에 안 됐을 것인데 최근 들어서 아마 한 50% 이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광교사장 인터뷰도 맥락을 잘 보면은 아직까지는 50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올해 안에 그거를 60, 70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말씀하신 거를 얼핏 제가 뉘앙스 읽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도 그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과연 말이 되나 하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 HBM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BM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하이닉스의 사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10%대 한 중반가량 정도의 점유율이라고 했고 그 전망하는 사람들은 HBM이 DRAM 시장에서 한 20%를 차지할 것이다 향후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을 곱해보면 만약에 20%인데 수율 50%면 기존의 DRAM 40% 때려박아야 그 20% 점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DRAM 쇼티지가 일부 발생하지 않겠냐. HBM으로 인한 DRAM 쇼티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또 삼성전자를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레거시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HBM 못 만들어도 된다. 그냥 기존의 레거시가 오르니 디램만 만들면 돈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12인치 팹으로 다 전환이 됐을 때에 네. 그럴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캐파도 많고 공장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8인치 팹을 그냥 살려뒀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정말 하이테크가 필요하지 않은 말씀하시는 레거시가 필요한 제품들은 분명히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12인치가 굳이 필요치 않은 왜냐하면 수요가 각 고객들이 필요하는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네네. 10인치를 가면은 이제 버려지는 게 많아서 네네. 8인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일하게 8인치를 가동하고 있었던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가격이 몇 배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옛날 걸 갖고 있던 기업이 가장 네.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발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맥락을 짚어주신 것들이 사실은 그 같은 의미인데 이제 그 영향이 얼만큼 될지는
그때랑은 좀 틀린 게 그때는 모든 신규 백을 다 12인치로 받고 기존 8인치를 없애버리고 12인치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기존의 수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10% 될까 말까 한 디램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황이면 결국은 나머지 90%는 여전히 기존의 제품들의 수요가 있고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이 영향력이 시간이 뭐 3년, 4년 지나면 점차 커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 1, 2년 정도 까지만 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그 정도까지 레거시 제품이 폭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AI의 한 어떤 시각의 균형을 잡자는 측면에서 보면 AI가 정말 열풍을 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마진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AI를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럼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쪽 말씀하셨던 영역도 비중으로 따지면 AI만큼 중요할 것 같거든요. PC, 모바일, 서버, 그래픽 이런 쪽이. 근데 지금 뭐 수출입본이면 상당히 수출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다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괜찮아서 살아나지만 어떤 데는 아닌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결국은 이제 찐 수요에 대한 관심인 거잖아. 네, 그렇죠. 비트그로스 측면에서 그렇죠. 가격 효과를 배제했을 때 이게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보면은 전에 한번 소개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0단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드를 찾아 들어가면은 수량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가격 증가율 뿐만 아니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낸드 같은 경우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 1월과 2월에 보면은 가격으로 수출 증가율이 막 1월은 100%가 훨씬 넘었었고 2월에도 80, 90% 정도 됐었는데 가격으로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늘었다는 건 수량과 금액이 같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 통에 나올 때는 금액을 총액으로 나올 수출액으로 했을 때 그 뭐 115% 뭐 8, 9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수량 증가로는 3,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 상승한 걸 제외해 버리면 아직은 수요의 증가는 거의 그렇게 크지 않다. 아, 원래 비트코스가 한 30%는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유저럴하게 가는 비트코스만 해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 아직은 살아나다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단지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은 작년 2년 동안의 감산 효과. 설비 투자 축소했던 것 때문에 공급 과잉이 해소되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지 위축되었던 수요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비트코스로 보면.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오늘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안 좋은 이유는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연초까지만 해도 곧 6월 막 5월, 6월, 7월 하다가 일단 상반기는 건너갈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 높아지고 하다고 보니까 이게 또다시 금리나 좀 더 높은 고금리 시대가 오래될 거라는 생각들이 짓누르고 있는 거죠. 네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니까 수요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거의 다 최근에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면서 그런 모든 거는 어떻게까지나 어쨌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악재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수출의 금액이 아닌 수량 증가율로 봤을 때 여전히 미미하다. 금액보다 수량 증가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해야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로 보고 그때쯤 되면 벌써 가격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상황은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악성 재고가 소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적의 개선인 거지 수요는 아직 살아났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뭐 P4인가요? 그 새로운 공장 다시 짓기로 했고 잠깐 멈추던 거 하이닉스도 멈추던 거 다시 짓기로 했고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면 일부 증상이 나오면은 또 가격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금액을 제가 삼성전자 쪽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SK하이닉스 쪽에도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증설이다. 설비 투자 쪽인데 이 부분을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은 포커 같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패를 모르니까 그렇죠. 나는 이 정도로 하면 밸런스라는 거 알아요. 수요를 했을 때 근데 상대가 엄청 완료해버리면 내 시장 점유율만 낮아지는 효과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치킨 게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패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의논하면 또 담합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작년에 중국과 대만이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를 했어요. 반도체 쪽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훨씬 많은 설비 투자했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뭐 중국 같은 경우 레거시 위주긴 하겠지만 이 시장을 그냥 다 내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굉장히 설비 투자 거의 50% 줄였고 감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설비 투자를 저는 보수적으로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생산 캐파와 설비 투자 다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매출이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네.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다시 연말부터 될 거냐,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올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가 수요가 또 하향기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반도체 시장 성장률도 이제 플러스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치랑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의 수치하고 상대적으로 비슷하면은 사실은 유지됩니다. 호황이 유지되는데 설비자 증가가 훨씬 높게 나오면 금방 공급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년 네. 1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올해까지는 걱정이 없어요. 설비 투자가 올해 연말까지 투자 끝났을 때의 상황을 보고 내년까지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1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이면 좀 더 수요 쪽이 좋아지면 이제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는 다시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중국 대만이 저렇게 설비 증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설비 증설은 메모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기 이제 구분은 잘 되진 않는데 구분을 굳이 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TSMC 대만을 빼느냐 넣느냐를 가지고 주로 하는 네. 대만 쪽에는 대부분 비메모리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추이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쪽은 사실은 비메모리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근데 대만과 중국이 거의 작년도 설비 투자 금액이 비슷했어요. 엄청 높았는데 비슷했어요. 그런데 중국 쪽은 거의 메모리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만 쪽은 비메모리라고 보고 있어서 양쪽이 다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예전에 우리 또 그런 말씀 딱 하시면 옛날 디스플레이 생각 안 날 수가 없는데 사실 LCD 라인은 완전히 침몰했지 않습니까? 저쪽이 설비 증설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LG도 지금 판매하기로 지금 결정이 거의 단계가 와 있죠. 지금 결정 단계 중국 업체한테 LCD 11 예, 10.5세대 예. 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그 느낌이 확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메모리 레거시 쪽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레거시를 중국이 커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이런 데서 완 최종 제품에서 나오는 걸 이제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제품의 이제 부품을 분해가면서 이제 공정을 유출을 하잖아요. 그래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고 거기를 보면 일단 5나노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미 몇 년 전에 14나노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양산을. 중국 로컬 기업들이 네. 그래서 지금 또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 10나노 초반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메모리는 5나노까지.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면은 아주 선단 제품을 제외하면은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한 수준에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으로 쓰는 건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과연 이 속도로 이제 슈링크가 가능할 거냐. 왜냐 장비를 못 제대로 구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딱 현 시점에서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한 80-90%의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메모리라고 하면은 범용 메모리, 낸드가 더 심한 겁니까? DRAM이 심한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낸드도 이미 중국 로컬 업체에서 뭐 120단 이상 성공한 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이나 한국 업체들하고 그냥 단수로만 따지면 3D 랜드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금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져도 지원금 받으면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면은 무역 흑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정유하고 반도체는 연간 한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금 적자 내도록 보조금 주더라도 200조 원에 대당하는 반도체 수입을 절반 정도를 자급자족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없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자 나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 사실 실상 요즘 뭐 다이소 가면 5천 원짜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파는데 그 다 중국산이라고 봐야 돼요. 속도가 거잖아요. 느리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네. HDD 하는 것처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저기 낸드 가격 아,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 올린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100%씩 올린다고 하고 앞으로 또 50% 또 올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점 대비 몇십 퍼센트 올라 있고요. 낸드 네. 가격이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반영을 시키는 거죠. 최종 제품에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는 가격은 완전히 칩 시장에서의 가격인 거잖아요. 도매 시장에서. 네. 그게 이제 기업 단위로 가면서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기 시작하는 데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SSD용 낸드 가격이 상승했던 것들이 실제로 SSD 드라이브 쪽에 이제 전가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상승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강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구독자를 위해서 SSD와 낸드 플래시의 차이를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니까 네. SSD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 같이 저장하기 네. 위한 하나의 커다란 부피가 커다란 네, 네, 네.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SSD를 구성하는 거는 낸드 메모리를 쫙 엄청나게 막 병렬로 네. 해가지고 깔고 네. 그러니까 AI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PU 셋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AI라 하나의 칩셋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GPU를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연산을 네. 빠르게 하는 것처럼. 이게 낸드 하나보다 SSD로 가면 저장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컨트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SSD는 결국에는 낸드 어떤 메모리의 가장 큰 최종 고객 중에 하나다. 네. 두 번째로 큰 고객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저장 장치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AI 서버 얘기할 때 그동안은 DRAM 얘기만 하면서 뭐 DRAM이 한 그 칩셋당 몇백 기가가 들어간다 막 이렇게 뭐 백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게 휴대폰 256기가가 마치 그 DRAM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낸드고요. 지금 서버에서 256기가는 DRAM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휴대폰에는 지금 서버에 8기가, 12기가, 뭐 6기가 이렇게 DRAM을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저장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DRAM을 AI 서버에서 뭐 256기가 뭐 이렇게 써버리면 낸드는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서버에서 요즘은 서버를 HDD로 하는 데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SSD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업용 서버 DRAM을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굉장히 마진이 높고 뭐 이게 대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인데 DRAM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저장 장치를 보게 되면은 낸드 플래시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낸드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HBM이 한 개가 팔리면 네. SSD는 100개가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저절로 낙수 효과가 지금 낸드 쪽에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계속 DRAM 얘기만 해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얘네는 이제 그래픽을 저장하는 뭐 소라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한 그래픽이 될 테니까 그럼 GPU하고 DRAM 풀로 가동돼가지고 그거를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보려면 훨씬 가공할 수준의 SSD가 필요한 건데 근데 한국 이제 업체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네.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건 볼륨이잖아요. 네. 근데 DRAM이 낸드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에요. 네, 훨씬 비싸죠. 10배 네. 정도 비싸요. 네, 네. 그리고 고부가가치고 네, 네, 네. 비싼 게 원래 고부가가치잖아요. 마진 네, 네, 네.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낸드 볼륨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기여하는 건 DRAM 쪽이 큰 거예요. 그러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진 네, 네.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했을 때 먼저 적자로 가는 게 낸드 쪽이에요. 네. DRAM이 좀 더 버텨주고 네, 네, 네. 그런 게 효과가 있어서 볼륨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낸드까지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기여도로 보면은 DRAM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DRAM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최고의 반도체 거시 경제학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님과의 대담을 보고 계십니다.